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앙 말굽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제 듣는 질문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 술 마시면 근육이 빠지나요? 술과 운동과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에서 치유하시오. 사람들이 삶에 사람을 다시 미친 새끼 말이 많아. 다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앙 말굽디. 자, 여러분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제가 시청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술과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에서 치유하시오. 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알코올, 그러니까 술과 굉장히 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되게 다이어트를 권유하시는 뭐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쪽 전문하시는 분들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좋지 않고 혹은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될까라는 그러한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술이란 일단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네, 지피지기라는 것을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술이 무엇인가를 일단 배울게요. 우리가 먹는 술은 대개는 이제 에탄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데요, 에탄올이라고 불리고요. 뭐 술마다 알코올 농도가 다 달라요. 틀리죠? 아니, 다르죠? 그리고 칼로리 또한, 네, 다릅니다. 대략, 그램당, 1g당 7 정도 되는 칼로리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자, 뭐, 이거는 진짜 술 종류별 칼로리 비교, 예, 구글에서 제가 이미지를 따왔는데, 뭐, 맥주 한 잔 같은 경우에는 185칼로리,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밥 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거든요. 굉장히 많죠? 소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잔에 63칼로리니까 굉장히 고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 수준만 봐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칼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것은 열량을, 즉 칼로리를 그램당 얘기하는 건데, 대개 여러분들 드시는 소주를 일단 볼게요. 소주 한 잔이면요, 대개 한 9.8g, 한 10g인데 열량이 70이니까 1g당 이것은 7g 정도, 7칼로리가 되겠네요. 근데 맥주 같은 경우에는 8g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칼로리가 거의 90이죠? 그래서 10g 정도, 10칼로리가 좀 넘는다. 그램당 좀 다 이 술의 종류마다 칼로리가 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보이죠? 자, 근데 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술은 empty calories라고 불려요. 한국말로는 빈 칼로리나 아니면 말 그대로 empty calori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직역을 하자면 칼로리긴 칼로리인데 뭐 쌓이지 않는 칼로리다. 그러니까 뭐 술이 찌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찔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yes or no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 몸은 뭐 진짜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타고난 간 해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질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체형이 클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몸무게가 틀릴 수 있고 분해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얼마큼 마시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되게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정상 사람은 뭐 시간당 5g이나 7g 정도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한 잔이죠. 소주 한 잔이죠. 아까 봤다시피 이제 거의 몇 g이었어요? 몇 g이었죠? 소주가 몇 g이었죠? 소주가 9g이니까 예, 그러니까 좀 한 잔. 그래서 되게 한 시간에 한 잔만 먹으면 음주 이제 검사에 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분해할 수 있대요. 근데 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양에 따라 틀리고요. 예, 다르고요. 그리고 먹는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네. 50g이라고요? 큰일 날라고요. 네. 자.
자, 그러면 일단 술의 대사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알코올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구글에서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자, 알코올, 즉 술, 에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두 번 이제 대사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들어와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밑줄 칠게요. 일단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아세트알데히드. 자, 이 물질은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건 처음에 ADH 효소에 의해서 방금처럼 말하는 뭐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그 물질로 바뀌는데, 요 놈은 독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건 대개 간에서 해독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간, 우리 간느님께서 이 알코올이 독성으로 변한 이 물질을 해독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드신, 운동을 하고 이제 단백질을 드시잖아요. 그럼 근압성이 무엇에 따라, 어떠한 기능에 따라 이제 이루어지냐면, 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단백질이 간을 통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또 분해되고, 호르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간이,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 호르몬을 또 담당하는 기관이 또 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세트알데히드가 오면요, 이 독소이기 때문에 해독이죠. 해독이 훨씬 더 시급해요. 급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근압성이 아닌 해독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 같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근압성에 필요한 혹은 근회복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고 이제 운동을 다음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술 드시고, 그러니까 오늘 운동했어요. 오늘 운동하고 저녁에 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다음날 갔더니 더 피로함을 느끼고 특히나 근육통을 많이 느낀다는 이유는 그 잠자는 사이에 해독작용이 일어났고 근회복에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통증을 더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아까처럼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러한 독성을 띈 물질, 처음에 알코올이 분해됐을 때요, 이 해독작용이 필요한 게 산소인데, 이 산소가 해독작용이 쓰이는데 그 나머지가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불안정한 물질이 또 유리산소인데 이것이 또 몸에 또 해로워요. 그래서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물론 뭐 굉장히 소량의 음주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몸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술이 무엇이고 대사 과정이 무엇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는 뭔데? 술은 살을 찌게 하는가? 이잖아요. 그쵸? 근데 알코올을 드시면요, 총 섭취량의 5%가 지방으로 축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주를 5잔 드시잖아요. 그쵸? 그럼 대개는 한 350칼로리인데, 거기서 5%는 몇입니까? 12g 정도? 이제 축적된다는, 아니 칼로리 정도가 이제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이 술을 먹고서 체지방 축적에 기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겠네 라는 답변을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변화인데요, 바로 혈중 지방산의 비율 차이가 바뀌어요. 그 차이의 변화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이제 분리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혈액에는요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산은 혈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지방산에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방산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들 실제로 체지방 있죠? 체지방. 그러니까 지방세포죠. 그 지방세포에서 95%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간에서 한 2%나 아니면 3% 지방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95%, 그러니까 대개 혈중에 있는 지방산은 여러분 체지방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쓰이게 되면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러한 이제 혈중 지방산의 비율이 깨져요. 술을 먹게 되면 70:30으로 바뀌어요. 원래 아까 90:5:5였잖아요. 크게 말하면 98:2 정도 되는데 70:3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지방에서 쓸 지방산이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덜 쓴다는 얘기예요. 간의 지방 이입률은 15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세포의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한다, 만성 음주를 하게 돼서 변하면 체지방을 깎는 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정상생활 할 때 98% 정도의 체지방에 지방을 쓰는데 심하게 될 경우 70%보다 더 낮은 지방산 갖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코올에 분해 썼었던 그 지방산을 갖다 쓰니까 오히려 살이 빠지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체질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술을 사기 살을 찌게 하는가 라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뭐 일단 뭐 오버워치나 뭐 롤 같은 게임을 했을 때 이 게임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수준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한 데서 갑자기 뭐 IQ가 뭐 1, 2씩 떨어지고 매년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하면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것이 살을 찌게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는 살을 찌게 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않지만 이제 살을 빼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방해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이게 에너지로 쓰여요. 오케이? 그래서 체중 감량 결과는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이어트가 정말 목적이신 분들은 음주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술배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술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에 봤던 그래프를 좀 다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좀 뒤로 가서 네, 이 그림이죠. 저희가 아까 여기서 멈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죠. 아세트알데히드 말고 이것이 또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이제 아세테이트가 나오는데 요놈이 이제 이 세 분위로 나뉘어서 나가요. 하나는 지방산. 아까 간이죠. 그러니까 이 간에서 아까 몇 배 높아진다 했어요. 크게는 15배 높아진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남은 것들 혹은 물, 즉 소변으로 배설이 되죠. 이산화탄소인 호흡으로 배설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주 단속할 때는 되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수치 때문에. 혹은 소변으로 봐도 되고. 근데 뭐 소변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불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의 지방이 쌓여요. 물론 간에서 이제 지방산은 어느 정도 또 혈액에 보내겠지만 이것이 많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과음을 하게 되면 그럼 지방이 이제 간에 지방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이 지방으로 변할 때는 되게 복강 내 여러 부위에 침투하게 돼요. 여기 머무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오랫동안 술을 자주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복부 비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술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안주는 또 어떨까요? 그래서 알코올 분해에는 이제 여러 효소와 물질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입니다. 아까 또 우리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해독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당인데 술 해독에 당이 필요하니까 술만 드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해독에 도움이 돼요. 이게 빨리 숙취하는데 도움이 되고 빨리 숙취가 아니라 좀 원활한 숙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술이 빨리 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그래요? 그럼 안주 많이 먹어야지? 이것은 또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해독 과정에 필요한 탄수화물 정도는 뭐 간간히 드시는 건 좋은데 막 드시게 되면 이제 되게 술자리에서 술 먹고 안주 좋아하시는 분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알코올을 먹게 되면 이게 엠티 칼로리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돼요. 지방산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탄수화물을 갖고 오면 우리 몸이 이래요. 나 지금 쓸 에너지 있어. 새로 들어온 지방이야. 인사야. 지방이 내가 대신 일해줄게 이래요. 그럼 탄수화물 그래? 그럼 나는 가서 쉴게. 해서 체지방으로 툭툭툭 쌓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 조언이에요.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드시라고 해요. 먹으라 해요 친구들한테. 왜냐면
왜냐면 보다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먹어라 그리고 또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술을 먹거나 드실 때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몸에 일어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여러분들 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예. 담배 피울 권리도 있어요. 자유예요.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음주나 뭐 담배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범법행위지만 뭐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뭐 전혀 해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선수 생활을 좀 하면서 운동을 정말 악착같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고 오버트레이닝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수와 일반인들은 따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인들 되게 보면 공부도 해야 돼요. 연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요. 회사 생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식도 다녀야 되고 가정 분양해야 되고 뭐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요, 대개 이제 남성들이도 여성들도 그러고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쵸? 가족과 모여서 뭐 약주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바디빌더고, 나는 스포츠 선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 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갑갑하게 운동하라는 얘기는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한번 하고 싶어. 다이어트 꼭 이만 이 정도 하고 싶어. 나는 진짜 몸매 유지하는 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금주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일반인 분들은 운동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걸 저는 원해요. 게다가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휴스턴대 심리학교 심리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요. 음주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10% 정도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당연히 물론 그 다음 보상 작용이겠지만서도 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적당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몸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 뉴스는 많이 들었고 따로 논문은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좋게 마시면 약주, 나쁘게 마시면 이제 독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한두 잔 먹고 뭐 한 병 먹든 두 병 먹든 간에 나는 이 정도의 술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리고 난 이 정도 먹고 정말 행복해. 내 삶이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먹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많게 되면 혹은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자주 먹게 되면 이것이 만성적으로 음주 생활을 하게 되면 확실히 아까 같은 그런 체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한테 운동하기 30분 전에 음주를 하게 하는 그룹과 안 한 그룹이랑 이제 달리기 결과를 봤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라는 것이 적정량의 음주를 시켰겠죠. 막 해롱해롱해서 뭐 여러분들 중추신경까지 CMS라 그래요. CN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중추신경을 CNS네요. 시스템. Central Neural System인데 거기까지 영양기지도 막 먹게 되면 당연히 근데 뭐 운동 능력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객기 부리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음주를 시키고 운동을 시켰을 때 큰 운동 수행 능력 변화에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주는 그래도 운동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시고 정리하자면 음주와 운동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때 이게 생활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뒀을 때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의 차이고요.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 근압성이라든지 근회복이라든지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기호에 맞게 선택의 자유를 누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술과 운동에 대한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